자, 1도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식사로 갑시다. 우리 경상북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합니다. 너무 좋지요. 건강도 좋고 친구들도 여럿이 이렇게 만나니까 좋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앉아 있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들어오자 말자 손 소독부터 먼저 하시고요. 열체크하고 방명록 기록하시고 또 수업 시작되기 전에 항상 어르신들이 먼저 환기를 다 시켜놓고 계셔요. 소독도 하고 계시고요. 환경하시면서 방역 소독, 대장도 그게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이 해제됐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생활 방역 같은 데는 조금 많이 적응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지켜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여전히 5인 이상 해제되면서 탁구교실에서 운동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서로 이제 방역을 지켜야 되니까 저희 복지관에서 또 2시간마다 와가지고 소독도 하자 이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긴장은 해도 훨씬 낫지요. 해지가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같이 이렇게 모이고 운동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두철미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끝나고 있는 시점에는 전체적인 소독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저희들 차단하고 이용하신 지역 중 안전하게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선제적으로 인원을 풀어줬기 때문에 고맙고 놀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또 도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몸으로 좀 느끼죠. 이제 매출액이 한 20, 30% 올라오고 전에는 이제 4명만 왔을 때는 그런데 한 6명도 오니까 그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명이 추가가 되니까 그것만 봐서도 한 20, 30%는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그런 느낌을 받고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1단계를 적용받고 있는데 어르신들 교육 시간에 다 안내해드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도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선제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평상시에 집 안에만 있다가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자, 1도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식사로 갑시다. 5명 이상 이제 어떻게 가? 5명 이상 모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로 갑시다, 우리. 갑시다. 갑시다.